이제 인형극으로 한번 풍선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他又用汽车的方式长大。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大家你们在几个时候呢？ 하나님은 몇 분? 上帝是只有几个？一个。 네, 하나님은 이웨이 한 분이십니다. 神就是一位。 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上帝创造了这个地球。 아,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만드시고 天上的太阳。 밤에는 밤도 만드시고 这里面是月亮。 와, 好 厉害。 그리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星星도 만드셨어요. 예, 星星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이 불이 나게 하셨어요. 还有在地上一个桥。 그리고 이 불이 나서 거기서 나뭇잎이 생기게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봉우리가 폭나오 그러더니 거기에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들이 날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입을 삐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동물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동물 소나.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所以我们心里面有深的爱的话更爱别人。 그런데 이 모계가 사랑이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모계는 사랑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게 방해합니다. 모계 주장인 것은 不要顺从上帝的话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 이게 이제 선생님. 와, 덥다. 이거는 이제 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 특별한 나무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더라면 누구 순종성으로 아마 예, 영원히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가 이 뱀의 속에 들어와서 유혹을 했어요. 유혹 약간 그래서 그 그만 하나를 따먹었어요. 남자도 역시 남자도 그것을 따먹었어요. 야, 난 예수 신기하네. 우와, 너무 신나해. 따먹었어. 틀려. 아이,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마음은 이 뱀의 마음처럼 이렇게 아주 추하게 바뀌어졌어요. 예수 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수전도시고 피치 이거 나장 욕심을 부렸어요. 다요 내 거야, 내 거야. 뜻은 원더 원더 무슨 이거 미워 미워. 뭐 하이니 뭐 타웨니. 그래서 서로들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피치 나장. 아, 남의 걸 훔치기 시작했어요. 샤오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게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는 신이면요 이거 하이 비더는 그 강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주 흉악한 에, 나쁜 무기들이 많이 많이 생겼어요. 활도 생겼어요. 그리고 또 서로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이 카이스 짠정. 막 미사일도 만들고 그런데 요새는 여기 아직 서 있어야 되냐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싸움 또 싸웁니다. 야 싸워. 이렇게 사람이 죄를 많이 지니 나중에 지옥에 밖에는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소위 죄가 소위 오모더 죄 무디도 쓰이고 디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옥에 안 가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所以, 상디, 아이, 我们, 위배이가 神的儿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이저스지에, 30년을 사셨어요. 30년 보셔라이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여 부인 전개비에는 신예수마 이건 거의 땅띠도 어이지. 부야 오비신예수마 신예수마.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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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자의 십자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 집은 뭐지? 한번 자회도 와 또 십자가가 있네. 저 교회가 뭘까?
하고 또 지도자회마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아, 그들에게는 많은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예수들은 마치 여러분이 미국을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면 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비행기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이게 타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만 거의 된 거. 된 것에 how 더 deep 한.